저거 좀 봐봐. 저 아이들이 태어나고 10대 시절에 막 사춘기였던 열병을 타고 나를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요? 야, 등수까지 꼭 배부른데 왜? 우리는 저런 거 못하잖아. 저놈은 우월하게 변이했다고. 우리는 좀 있으면 도태될 거야. 이런 게 자연 선택이라고. 당신 범죄행위 가담하셨다면서요, 카타리나 씨. 그런 적 없는데요? 주변 사람들 평가도 최악이던데요? 그럴 리가 없는데요? 그분들 다 좋은 분들이세요. 사실 당신이 실제로 어떤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. 이미 제 기사 속에서 당신은 범죄자이다 쓰레기거든요. 사람들은 당신 말보다 제 기사를 믿고요. 이게 미쳤나? 감사합니다, 동무. 사례 인내다. 돈을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라고 있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왜 그걸 몰라요? 모르는 거야. 야야, 제가 메소스야. 식량이 모자라서 빈곤이 생겨. 근데 식량을 사람 수대로 계속 늘릴 순 없으니까 사람을 줄이면 되잖아. 안 그래요?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하층민씨. 묘하게 설득력 있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걸로 유명하지.